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중국 남부 지역의 홍수 사태와 돼지 독감으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중국이 다급하게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왕따를 자처했던 중국이 갑자기 한국을 찾는 이유가 따로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중국 내부의 상황을 보면 그 속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국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남부 지역인 창장과 화이허 일대에 한 달 가까이 내린 폭우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재민이 1,3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 실종자도 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100년 만의 대홍수는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부터 29일까지 구이저우 동북부, 후난 북부, 후베이 남동부, 저장, 상하이에는 시간당 최고 7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댐인 산샤댐 인근의 후베이성 이창에는 27일까지 3일 연속 홍색폭우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홍색폭우경보는 폭우경보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으로 3시간 내 강우량이 100mm 이상일 경우에만 발령됩니다. 관영 중국일보는 이창 기상대를 인용해 최고 강우량이 최고 170mm로 50년 만에 가장 강력한 폭우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망 실종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 이외에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번 홍수로 인해 산샤댐이 무너질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산샤댐 붕괴설은 황샤오쿤 중국 건축과학원 교수로 추정되는 SNS 계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SNS 계정에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경고한다, 후베이성 이창 아래 지역에 사는 이들은 달아나라는 경고의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이창은 산샤댐이 있는 곳입니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전문가가 산샤댐 붕괴를 경고했다, 바이러스 사태에 이어 후베이성이 재차 타격을 입는 것 아니냐며 게시물을 퍼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산샤댐의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후베이 일보에 따르면 후베이성 이창시에 있는 산샤댐은 지난달 29일 오전부터 댐 하단에 두 개 방류구를 열어 물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새벽 상류에서 초당 최대 4만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물이 산샤댐으로 밀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류 조치로 산샤댐의 수위는 147m로 내려갔지만 산샤댐의 홍수 단계 수위 기준은 145m, 최대 수위는 175m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산샤댐 건설은 중국 지도자들의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양쯔강을 관리해 홍수를 예방하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1919년 순원이 처음 아이디어를 냈고 1932년 장제스가 타당성 조사에 나섰습니다. 마오쩌둥과 덩샤오핑도 큰 관심을 가졌으며 1992년 리펑 당시 국무원 총리가 공식적으로 제안해 결과적으로 1994년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완공 뒤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는데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사고 시 초대형 참사가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만약에 댐이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소양호의 14배에 달하는 393억 톤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이창에서만 50만 명이 수몰돼 희생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경우 우한과 광저우, 난징, 상하이에도 피해를 줘 4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나올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심각한 사태를 인지했는지 폭우가 한 달 가까이 계속되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28일 처음으로 홍수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주석은 현재 증수기, 즉 비로 강물이 불어나는 시기에 들어선 상황에서 일부 지역은 심각한 홍수를 겪고 있고 최근 태풍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홍수 태풍 방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2006년 완공된 산샤댐 덕분에 1998년 대홍수와 같은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면서 인터넷에 유포된 각종 우려가 유언비어라고 일축했습니다. 작년 말 코로나 사태 초기에도 감염병 창궐은 유언비어라고 일축했던 중국 정부의 대응이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산샤댐 외에도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세계적 대유행 가능성이 있는 돼지독감 바이러스가 새로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전 세계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농업과학원 산하, 중국 농업대학과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속 과학자들은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최근 중국 돼지 농장에서 등장한 돼지독감 바이러스가 인간에도 전염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돼지에 의해 옮겨지는데 사람에게도 전파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구진은 돼지 농장 근로자에 대한 혈청학적 조사 결과 338명 중 35명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갖고 있어 이들이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바이러스가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고 전염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인간 감염에 필요한 모든 필수적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여러 감염 과정을 걸쳐 변이를 통해 사람 간 감염이 용이해지면 팬데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도 돼지독감 바이러스 발견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크리스티안 린드마이어 WHO 대변인은 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중국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주의 깊게 읽을 것이라며 이 연구는 팬데믹에도 인플루엔자에 대한 경계심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최근 중국을 강타한 일련의 사건들로 중국 정부는 경제 위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갈등설까지 퍼져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5월 말 진행된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리커창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며 6억 명의 월 수입은 겨우 1,000위안밖에 안 되며 1,000위안으로는 집세를 내기도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일자리 문제를 언급하며 서부 지역의 한 도시는 노점 경제를 일으켜 하룻밤 사이에 10만 명의 일자리를 해결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여기서 리커창 총리가 지적한 도시는 스촨성 청두시로 이곳은 올해 3월 주택가 일대에서 노점을 열어 장사하는 행위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 원래 중국 대도시에서는 지정된 일부 상업거리를 제외하고 노점 영업을 강력히 제재해왔습니다. 특히 시 주석이 집권한 이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투명한 납세 시스템을 갖춘다는 명분으로 노점상에 대한 단속 강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하지만 청두는 최근 사태로 대량 실직이 우려되자 지방 조례를 내려 기존 정책을 역행한 것입니다. 노점 경제는 차츰 효과를 보았고 두 달 뒤 청두의 실험은 대성공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후 중국 내 기류가 급변했습니다. 공산당 선전부는 주요 언론에 노점 경제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지시했으며 일부 중국 언론은 노점 경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베이징에 거점을 둔 언론들이 앞장섰습니다. 베이징시 정부도 노점상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 중국 정가와 중화권 언론은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내놨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경제에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평균 경제성장률 7%를 지켜야 한다는 바오치, 최소 6%는 지켜야 한다는 바오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정권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중국에서 한 해 배출되는 대학 졸업자 수는 870만 명에 달하며 경제 위기로 인해 이들이 실업자로 쌓이기 시작한다면 정권 붕괴와 더불어 지방 국가들이 독립하는 중국 붕괴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중국을 뜯어보면 경제 위기 우려뿐만 아니라 감염병 사태, 홍콩 문제로 외교까지 고립된 상황에서 실제로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 정부가 위태로운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안팎으로 시끄러워지자 결국 중국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한국이었습니다. 급하게 한한령을 해제하며 한국에 유화책을 보낸 것입니다.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은 한국을 단체로 관광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아직 단체가 아닌 개인 대상이지만 중국에서 3년 만에 한국 관광 상품이 다시 나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최대 여행 기업인 트립닷컴 그룹이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한국 관광 상품 판매에 나섰습니다. 중국 브랜드인 시트립과 공동으로 슈퍼보스 라이브 쇼를 통해 에버랜드, 남이섬 등 우리나라 관광 명소들이 소개된 것인데요. 우리나라 관광 상품이 중국 전역에서 공식 판매되는 것은 사드 사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한한령이 해제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사태로 인해 침체된 여행업계 사기를 높이려고 진행된 이벤트라고 하기에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관광공사는 시트립 판촉 마케팅은 일회성 프로모션일 뿐 한한령 해제라는 확대 해석은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교류가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한한령 해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 내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마케팅 자체가 중국 정부의 허락 또는 암묵적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한령이 해제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한국을 외교적 우방국으로 만들면서 경제까지 활성화시키겠다는 중국 정부의 목적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급한 중국의 한한령 해제 과정은 매끄럽지 않아 보입니다. 감염병 사태에 따른 국제적 외교 고립과 미국의 G7 한국 초청, 인도와의 갈등까지 겹쳐지면서 막다른 길에 내몰린 중국 정부는 다급하게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우리 기업들은 사드 사태 당시 중국 기업들과 협업하던 중 한한령으로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 상당한 타격이 있었던 만큼 지금과 같은 중국의 유화책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끊임없이 이어지는 자연재해와 그에 따른 경제 위기론, 거기에 국제적 외교 왕따 위기에 내몰리며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에 내민 유화의 손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